기무사에서 지금 탄핵 인용 기각에 대비해서 계엄령을 계엄을 검토했다는 건 거짓말이죠. 탄핵은 12월 9일 날 인용 저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. 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이미 한 달 전에 이 계엄에 관한 문건을 가지고 기무사에서 이미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. 전시 계엄 및 합수돈무 수행 방안이란 문서만 보더라도 그 문서에 행정서실상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거는 사령관한테 보고한 보고서가 아니고 사령관이 다른 자기 상부에다 보고한 보고서란 뜻이죠. 행정서실상 그렇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니까, 아니면 박흥렬 당시 경호실장이니까, 그리고 뭐 언제나 등장하는 기승전 김관진일까? 저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던 이너서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 감옥에 계시죠? 이들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권 교체가 되면 어차피 차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초기인 11월 3일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.